But you gotta be there for me too. Too. 네, 안녕하세요. 프로 인스타그래머 여러분. 미녀 프로 인스타그래머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딸 바보들을 설레게 할 그런 깜찍한 손님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 안녕, 안녕. 아유, 아유, 예뻐. 일단은 이제 쫙 한번 훑어보세요. 키 보세요. 몇 학년이라고요? 4학년. 4학년이에요. 빨리 앉아야 돼. 내가 창피하니까 내가 너무 작아갖고 일부러 어린 우리 친구 나오는데도 질까봐 나 힐 신었어. 키 질까봐. 일단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잠깐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어 모델 올리비아 정원이입니다. 아, 원이야. 어, 너무 예뻐. 아, 근데 옆에서 봤더니 눈썹이 이거 본인 눈썹일 거 아니야. 눈썹 진짜 인형 같다. 보고 있는데 좀 창피할 정도로 예뻐. 내가 창피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모델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인터넷에 예쁜 어린이 콘테스트 같은데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 뽑혀서 그때부터 모델을 하게 됐어요. 아, 그냥 딱 뽑히면은 이제 그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이야, 아니 말 나온 김에 우리 올리비아 패션 또 엄청 뜨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떤 엄마가 혹시 이렇게 해주신 패션이 아니면 올리비아가 원하는 패션이에요? 제가 원하는 패션. 어떤 패션이에요?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스쿨룩. 스쿨룩. 이거 스쿨룩을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기가 막히게 진짜 지겹도록 입게 될 텐데 미리 이렇게 미리 입어보는 이런 센스. 스쿨룩은 또 요즘 어른들이 되게 핫하게 이제 입어보고 싶어하는 패션이기도 한데 촬영장에서 일단 뭐 일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촬영하는 동안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네, 그냥 촬영하는 거 뭐 예쁜 옷도 입고 촬영도 하니까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온 사진이나 이런 거 늘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찍고 가서 확인하고 이제 사진 찍고 올라오면은 그때 확인을 해요. 진짜? 근데 어느 방면에서 찍어도 다 예쁠 것 같아서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아. 확인 안 하고 그냥 딱 올라온 거 보고 늘 만족해요? 네. 아, 좋겠다. 나 왜 이렇게 뽀샵 안 해줬나 이러고 화내는데. 아, 정말 그럴 것 같아. 이쪽에서 찍어도 저쪽에서 찍어도 다 예쁠 것 같아. 여기서 찍어도 예쁠 것 같아, 심지어. 저는 아직까지도 13년 차지만 데뷔한 지 1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사진이나 화보 같은 거 찍을 때 좀 어색해요. 어색한데 우리 올리비아한테 이참에 그런 좀 자연스러운 표정, 화보, 포즈 이런 거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사진기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걸? 이 사진, 이 카메라를 사진기로 생각하고 일단 포즈를 한번 자신 있게 취해볼까요? 제가 찰칵찰칵 해줄게요. 자, 서서 자신 있는 포즈나 표정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요즘 아이들은 무서워.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본인이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좀 고혹적으로, 매혹적으로 나오는지 아는 것 같아. 이런 게 막 바로 올리비아의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인스타그램을 이제 밤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애기들 모델을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우리 정말 이모들 삼촌들이 난리 났단 말이에요. 우리 올리비아 때문에. 본인의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델을 오래 해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에이, 오래 한다고? 뭐 난 개그우먼 오래 했는데 난 그렇게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 내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했네. 아무튼 인기 비결이 오래 해서 뿐만은 아닐 거야.
우리 올리비아의 인기 비결은 내가 좀 생각하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막 이쁜 척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본인 스스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기 많은 것 같아.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이쁜 척을 안 해서요. 자, 한번 해봐봐. 인기 비결을 뭐라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쁜 척을 안 해서요. 말도 잘 들어. 우리 키즈 모델의 패션 센스를 한번 엿볼 텐데 평상시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죠? 네. 설명 좀 해줄래요? 아래 검정색. 이건 스키니지? 네. 그죠? 스키니랑 안에 체크무늬 남방이랑 그 또 안에는 그 퍼 달린 조끼. 조끼예요 이거? 네. 아 이렇게 벗어도 되는구나? 네. 아 이렇게 벗었을 때도 이쁘네. 이거 진짜 본인이 한 거 맞아요? 진짜 정말 솔직히? 네. 이야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이거는 제가 지금 정말 신경 써서 입는 패션이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은데 우리 어린아이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패션 센스라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가죽 자켓. 위에 검정색 가죽 자켓으로 했어요. 하,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시크하게 입고 되게 모던하게 입고 싶을 때 튀지 않게 하지만 패셔너블해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입는 룩 같은데 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몇 학년이라고? 4학년이요. 저 4학년이 진짜 이거는 타고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얼굴도 예쁜데 보통 얼굴이 예쁘면은 옷은 못 입는 애들 많거든요. 일단 패션 센스 정말 인정합니다. 반응 좀 해줄래요? 난 너무 심심한데? 아무튼 우리 패션 센스가 정말 타고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또 준비했다고 해요. 그죠? 네. 어떤 걸 준비했어요? 트와이스의 시그널 춤을 연습해봤어요. 진짜로? 네. 못하는 건 뭐야? 그냥 못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줄래요? 있을 거 아니야 못하는 거. 수학. 수포자가 벌써 초등학생부터 나왔습니다. 우리 그럼 트와이스의 시그널 춤을 우리 연습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보여주세요. 네. 한 거예요? 아니요. 학원 다니고? 네. 역시 잘 봤어요. 조만간 걸그룹 제이가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왜요? 진짜로? 진짜 지금 기획사에서 전화를 하려다가 안 한다는 얘기 듣고 안 하면 안 서운하겠어? 네. 왜 안 해요? 저는 그냥 모델 그대로 쭉 하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그냥 아이 모델부터 시작해서 멋진 어른이 될 때까지 멋진 모델이 돼서. 되게 특이한 대답이 다 계속 튀어나와서 난 너무 신기해. 얼굴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예쁘지만 생각도 좀 신기한 아이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자기 날개를 쫙 펴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언니가 올리비아 덕분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해보니까 뭐 소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오늘 언니랑 같이 방송해서 재밌었어요. 우리 올리비아가 또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방송 피드를 리그램 하시면 선물을 드릴 건데요. 선물은 바로 언니 오빠들의 피부를 책임져줄 크림이고요. 이 크림을 바르면 매끈매끈한 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스타 뷰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리비아와 함께했습니다. 안녕.